네,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. 예,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고요. S&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1.2%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그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 1%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예,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2%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오늘 CNBC의 시황 마감 기사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은 오늘 시장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 투자자들은 빅테크 기업들을 빠르게 투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경기 회복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. 실제로 경기 회복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운송주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간밤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이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. 네,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 아크 이노베이션 ETF입니다.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적인 간판 상품이기도 한데요. 이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테슬라, 줌, 스퀘어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같은 이 고평가된 기술주들에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. 이 지난해 순율이 무려 171%를 넘어갔지만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. 이 간밤 시장에서는 5% 넘게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. 5% 넘게 하락을 하면서 10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. 특히나 서학개미들이 대거 투자한 펀드여서 주목을 받고 있는 ETF이기도 합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텔입니다.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습니다. 애틀란틱 에쿼티가 인텔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. 최근 인텔이 최근 좋지 않은 실적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인텔이 새롭게 내놓은 계획들이 그리 경쟁력이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더불어서 이 AMD의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는 가격과 품질에 있어서 모두 뒤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. 이와 함께 목표 주가를 63달러 선에서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45달러 선까지 낮춰잡았습니다.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낸 것인데 이와 함께 3% 가깝게 하락하면서 5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폴레입니다. 시간당 임금이 15달러까지 인상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직원들이 앞으로 이번 해 6월까지 평균 15달러 선의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. 노동시장이 과열됨에 따라서 치폴레는 임금 인상과 함께 직원 채용 추천 보너스 제도까지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당연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2.4% 넘게 하락했고 1,39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하지만 밸런스지에서는 이 기업의 경쟁력을 바꿀 만한 이 이슈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입니다.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이 좋지 않았습니다. 매출 같은 경우에는 23억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객실당 매출이 46% 넘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가을철 출장 수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4% 넘게 급락했고요. 14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